네, 안녕하십니까.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확진은 제한적일까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지금 네, 뭐 나이 투자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파우치 소장, 이 미국 전염병 관리소, 거기 이제 소장이, 이제 파우치 소장인데, 앤서니 파우치죠. 요즘 많이 뭐 한국, 뉴스에도 등장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저는 WHO에 대한 결과를 100% 신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미국의 파우치 소장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상당한 이제 신뢰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11세 정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 접종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패스도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뭐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 대부분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보다 전염력은 빠르지만 그만큼에 대한 이제 경증이 나타난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YTN 뉴스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경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이제 항체 치료, 항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경증에 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현재는 조금은 위험성은 낮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증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넘버원 패밀리, 자, 우리가 무료 정보 텔레그램 방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12월 2일 날 일부 소개됐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미크론이 코로나 종식 신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예상이 맞아떨어짐으로써 이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좀더이 현재에 대한 외국인들 포지션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할 때는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장 후반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일단 상승 마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그 한국경제TV 밤 9시에 대박천국TV 프로그램을 제가 출연해서 진행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가 이번 다음 주에 8만원 갈수 있다, 이번 달 말까지 8만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계셨던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웃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MC도 웃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예상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10월 12일 날도 삼성전자에 대한 역사적 저점을 다시 한번 잡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3,000, 45,000원대 그 가격대에서 강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현재 시장 자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이제 77,400원이에요.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77,400원인데, 여기서 이제 8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6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우리가 3%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8만원이 달성되는 거죠. 그만큼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번 주도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니까요. 그때까지 포지션이 쉽게 안 변한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삼성전자에 상당히 지지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이 구간, 75,000원 밴드 구간 자체가 상당한 지지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물량이 소화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우상향이 좀 나타난다면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더라도 코스피가 여기에서 일단은 상단에 있던 3,000포인트 전후까지는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 일전에 제가 3,100포인트까지 갈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앞에 이제 갭이 한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갭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갭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그래도 전 고점이었던 한 3,000포인트 전후 그 가격대에 대한 물량 소화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 가능성이 좀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시장 키워드는 순환매와 낙폭과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낙폭과대한 종목군들이라든지 또는 순환매를 통해서 5G 관련주들이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반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 번씩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개별적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다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속적인 악재, 그리고 미국이 공식적인 중국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지금 선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악재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런 악재들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수급에 대한 힘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수급의 힘은 또 옵션 만기가 또 있다 보니까 쉽게 현재는 선물 옵션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지션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도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나가는 그림들이 작품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증시도 보면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어떤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 1년 동안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도 현재는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이 현재는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사가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1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확실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받든지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필요한 돈들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 또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사와 소형사들이 뭐 인수합병 또는 M&A를 진행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셨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ING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생각보다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대신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나은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반 경직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더 나빠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는 오히려 지금 상승하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보다 낙폭과대가 심하거나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공주였고, 대한항공을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발상 투자 전략을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 여기서 더 나빠지기 힘들 거야. 언젠간 항공길이 열리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항공길이 열린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행객 수가 많아진다는 거 예상이 되고,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개선돼야 되고, 구조조정도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만큼에 대한 조정, 건전한 조정에 대한 구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급하게 V자 반등을 보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2023년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2022년도가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뭐 같이 떠나고 싶다, 또는 같이 즐기고 싶다, 또는 같이 마시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전일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신고가 바로 앞까지 흘러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꼭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케어립스. 자, 케어립스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도 또다시 좋은 가격대에 올라왔습니다. 자, 뽑아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자, 비대면 재택 치료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비대면 재택 치료를 한 달 동안 해봤는데, 93%가, 괜찮았다, 이상 없었다, 라는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 봤을 때, 대신에 중증이 아니거든요. 백신을 다들 접종을 하다 보니까, 중증보다는 또 경증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과정을 들어본다면, 의료 인프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비대면 재택 치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K 웹툰에 대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데 올해는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 지금 블루오션 게임즈가 지금 출시를 했던 에오스 게임이 지금 현재 이제 동남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권 특히 태국 같은 경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P2E라든지 또는 NFT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리고 삼성 SDS는 시간을 조금 길게 봐야겠죠. 대형주는 길게 봐야 되거든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노리면서 길게.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가 아닌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 요즘 짓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 SDS는 매출의 52%가 물류 관련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물류에 대한 정리나 자동화, 공장 자동화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삼성 SDS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번 우리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방송사에서 1위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또 나이 투자를 통해서도 좋은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 혼자 또 유일하게 100%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